원쟁이 녹이고 있습니다. 생활낚시랑 원쟁이. 오늘은 학꽁치 낚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금 북풍에서 북서풍이 불고 있는데 물은 꽤 많이 들은 상태거든요. 지금쯤 학꽁치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 안 보이고 있어요. 아마 파도가 세가지고 수면 좀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오늘 학꽁치 잡으러는데 입질이 하나도 없습니다. 세 마리 잡고 입질 뚝 끊어졌습니다. 오늘 6마리 밖에 안 되네요. 아이고, 너무 저조한데. 60마리를 잡아야 될 텐데. 하여튼, 인천권에는 이 정도 나와도,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더 많이 잡아보겠습니다. 입 벌고 되면 안 되는데요. 예, 다음에 뵙겠습니다. 몇 점 안 되는 거 회를 떠봤는데요. 요쪽에 고동색 나오는 거는 껍질 벗긴 거, 은색, 빛나는 거는 껍질 안 벗긴 거 요만큼 이렇게 떠봤습니다.